얼음에 웨지트 생리 중이라 너무 아파요. 마라탕 시켜 먹고 싶다 그래서 사주거든요. 남자친구가 돈을 줬어요. 근데 너무 아파. 약 먹기 전에 밥을 먹었어요. 좋은 밥으로, 건강한 밥으로. 점심이나 저녁쯤에 맛있게 먹어요. 내가 너무 아파. 양치해야 되는데 이거만 마시고 양치하려고. 왜냐면 먹고 양치하는 게 낫지. 양치하고 먹으면 맛이 이상합니다. 네. 포도주스 탄산 남은 거. 다음에 서브웨이 오빠가 줬어요. BMT 맛. 이게 뭘까요? 베지테리언 어쩌고 이런 걸까? 1시간 30분이면 먹어봐. 서브웨이. 아, 저 오늘 마라탕 먹으려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잠만 잤거든요. 내일 먹고 이거 먹어야겠다. 시킬 힘도 없고 배고픈데 이거 먹으면 금방 배부를 것 같아서. 시간도 늦었고 방송도 보면서 먹고 싶어가지고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BLT 그 샌드위치 먹고 이번에 사준 돈으로 19,000원 나왔거든요. 소고기 3,000원 추가, 배달대 3,000원. 음료수 리뷰 이벤트. 그거 꼭 한번 먹고 싶었는데 요거를 두째님한테. 소고기를 리뷰로 받을까? 나 어차피 가격도 똑같길래 3,000원 추가해서 쿠팡까지 야무지게. 이제 마라탕 결국 시켰어요. 샌드위치 하나로 반 정도로는 부족하더라고요. 맛나게 먹자. 와우, 맛있겠다, 그쵸? 속주, 푸주 막 푸짐하게 넣었어. 와, 가격 좀 저렴하게 달라고 노력했는데 잘 됐다. 엄청 맛있게 생겼어. 치즈떡도 추가했고 라면사리는 안 추가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. 넣었나? 내 기억도 안 나. 젓가락 들고와서 후루룩 냠냠 먹을게. 맛있겠죠? 콜라 갖고 왔어요. 얼음 녹으면 녹은 거 다 집어넣고. 이게 납작? 아니 옥수수면 유진면인가 봐. 새로 나온 거쯤 된 거겠죠? 근데 추가했을 때 일부러 안 먹었었는데 원래 있었나? 모르겠어. 근데 되게 맛있어요. 푸주도 맛있고 되게 푸짐해갖고. 샌드위치 먹고 먹어서 그런지 슬슬 배부른데 진짜 맛있다. 오늘 조금 맛있었으면 콜라까지 갖고 왔겠어요. 기름기 많아 보이죠? 짱 맛있어. 딱 좋아요. 일어났어. 2시쯤. 밤 샜어 거의. 잠을 늦게 자서 남은 마라탕 기름기 있는데 팔팔 끓여서 당면이랑 납작면? 옥수수면이랑 다 그 납작당면 좀 남았거든요. 이거 먹고 김밥도 오빠가 줘서 저 아침 겸 점심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이거 알리익스 그랬어서 원래 시켰거든요. 그래서 왔어요 드디어. 좋아요. 그리고 실링왁스도 샀던 거 있고 뭐 책 또 왔더라? 아 전동칫솔이 샀어. 검은색 되게 세련됐어. 양치를 잘안 하게 돼갖고 들어가서 하려고 샀거든요. 이게 커버를 씌우는 거예요. 칫솔모가 빠진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이렇게 씌워. 더러우니까 커버. 칫솔 커버? 그리고 아이스 큐브도 샀는데 이거는 정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아이스 큐브 정품 사니까 만 얼마 비쌌는데 이거는 몇천 원밖에 안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원래 기존 거 효과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딱히 기대는 안 가요. 요거예요. 그리고 또 뭐였지? 이거 세 개인 것 같아. 김밥 밥상을 줬어요. 마라탕도 마라탕 뜨겁고 한데 이거랑 먹으면 되게 맛있겠죠? 만상 아침에 줬는데 안 상했어. 현미밥인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되게 맛있게 먹는다 밥을. 오빠가 시켜준 피자고 치킨인데요. 알파리가 여기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알갔을까 봐 겁나는데 무섭는데 무서운데 일단은 우유에 얼음 타왔거든요. 젓가락은 왜 꽂혀있나 싶겠죠? 새 거라 괜찮아요. 근데 우유에다가 피자랑 치킨을 먹으려 하는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마라탕 남은 거 조금 먹었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게 팔이 안 잡던 음식이라 팔팔 끓인 괜찮겠지? 나 같은 백수가 가려먹기에는 아깝잖아요. 살모넬라나 식중독 걸리면 나만 손해고 근데 정말 병 걸리게 하겠어? 이런 아니란 생각에 보통 위기탈출 넘버원을 찍죠?
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좀 더럽긴 한데 언제부터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고. 근데 많진 않았더라고. 엄청 상한 음식은 아닌 느낌이라 그냥 약간 꼬인 느낌? 그래서 먹으려고. 근데 좀 데워 먹어야 돼서 팔팔 끓여 먹으려고 안 닦은 와플기에 갖고 왔는데 좀 닦았거든요, 제가 지금. 닦아갖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러워 보여도 계속 깨끗하게 닦았기 때문에 물 끼자고만 할게요. 혹시 감전될지도 모르니까 물 진실되고 감전되면 안 돼서 마른 수건에 콘센트 부분 닦아갖고 잘해서 구워 먹을게요. 먹을게. 원래 사실 샌드위치 기계쓰려 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정리하면서 내가 딴데 집어넣나봐. 그래서 그냥 와플기계를 쓰려고요. 오랜만에 진짜 꺼냅니다. 와플기계 키친아트 거. 만나게 먹자. 이거 팔이 꿈이 생각하지 말고 팔팔 끓여갖고 끓여? 식혀? 데워갖고 먹자. 에이? 오래 좀 데워 먹겠습니다. 예. 좀 찝찝한 거 어쩔 수 없나 봐. 피자, 피자. 기분 피자 먹고. 마음 피자, 생각 피자. 우울했는데 잘 됐다. 그 기분이 좀 풀렸어. 팔이 안 됐다 생각하면 찝찝한데. 그래도 맛은 있어야죠. 맛있다. 배불러서 치킨은 냉장고에 넣어놨고, 콜라. 얼음 가득. 그리고, 전에 먹다 남은 탄산 포도는 다 먹었어. 얼음이 좀 남아서 녹아갖고 물이 됐는데 3컵을 가져왔거든요. 치울 때는 같이 치우면 돼요. 양주 잔가.